반갑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저가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 무겁고 세고 여러분 딱 들어도 아, 그쵸. 피곤하다, 싫다, 짜증나, 화난다. 왜 저래? 구조됩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로 핵!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핵, 핵자성.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빅데이터 없습니다. 없고 제가 한국에 온 지 7년 넘었고 교회를 북한 사람만 다니는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한국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팀 자체가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후배 자주 만납니다. 강연하다 보면 북한에 관련 뉴스나 책 많이 봅니다. 그 정도 바탕으로 저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 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90년대 이후에 태어났거나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더도 핵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박수치고 이해하죠. 근데 먹고 살기 바쁘고 하나를 어떻게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장바당 가서 뭘 팔면 인기가 많을까? 장가는 잘 가자, 시집은 잘 가자, 이런 거에 관심 있지?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핵에 관심 없습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빅데이터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배운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핵에 별 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막 뉴스 보고 뭐거나 기사 보고 막 북한 사람들 막 핵 엄청 좋아할 거라 그런 오해하신다면 그런 오해 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핵을 왜 좋아합니까? 그거 터지면 다 죽고 위험하고 발암 물질에 예? 방사능 아 저는 방구 냄새도 싫어하는데 방사능 재밌나요?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북한 사람들은 핵에 별로 관심 없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